포인트 24,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비집중 처리 시스템은 말 그대로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처리다.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발생되는 곳에 처리할 컴퓨터를 설치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얘는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컴퓨터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비집중이고, 집중이라는 거는 집중 모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한 자료를 바로 이 부분 중앙의 컴퓨터로 집중시켜 처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비집중, 집중.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건 중앙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 처리. 근데 문제가 있죠. 중앙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정보 처리가 중단되는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번엔 이제 분산 처리. 분산은 무슨 뜻이에요? 흩어져서 뿌리겠다는 얘기죠. 각 지역별로 발생된 자료를 분산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거고, 시스템의 안정성, 유연성, 신뢰성, 그다음에 확장성, 분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애우실 거 클라이언트 서버가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의 대표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CLIENT, 클라이언트는요 변호사를 찾아간 의뢰인을 갖다가 우리가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손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 고객 또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서버. 서버는 SERVER, 서비스 하는 거죠. 한번 써봐, 써봐, 써봐. 그죠? 클라이언트 의뢰했어요. 그럼 써봐. 클라이언트 서버가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이에요.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은 분산 처리 시스템이고 대표적인 방식이다라는 거. 클라이언트 누군가가 요구를 해요. 그러면 서버가 제공해 주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 서버는 서로 역할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백안 처리. 우리가 P2P라고 하는데요. P2P 요걸 시험 문제 내는 거죠. 피어투피어인데 피어가 무슨 뜻이냐면 동배, 친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피어투피어의 약자고, 얘는 개인 대 개인끼리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 겁니다. 네트워크 상의 모든 컴퓨터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거고, 개인 PC 또는 워크스테이션, 서버나 클라이언트 역할을 각기 수행한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서버나 클라이언트, 요구하는 게 클라이언트고, 그래? 필요해? 서버, 서버가 되는 거죠. 고속의 랜 환경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동백안 처리, P2P. 그래서 비집중, 얘는 크게 어렵지 않고, 집중은 중앙 방식이에요. 분산, 그다음에 동백안, P2P. 각각의 특징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